이게 바로 진짜 너의 집이란다. 네? 지금까지 속여서 미안했다. 네? 이게 저희 집이라고요? 얼른 들어가자꾸나. 우와, 여기가 이제 저희 집이라고요, 할머니? 그럼 여기가 바로 너희 집이란다. 지금까지 널 속여서 정말 미안하구나. 여긴 수영장이란다. 야외에서 테라스에서 할 수 있지. 누가 이렇게 또 파라솔을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놨대. 우와, 엄청 좋아요, 할머니. 그래 그래, 안으로 이제 들어가자꾸나. 여기는 이 할미가 수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게임방이란다. 이야, 거실에 이렇게 커다란 TV가 있다니, 이런 건 처음 봐요. 그래 그래. 오, 정말 재밌겠지? 그리고 여기 안쪽은 바로 실내 수영장이란다. 우와, 오, 그렇게 시원하게 수영을 하고 나면 냉장고에서 맛있는 것도 꺼내 먹을 수 있단다. 이야, 진짜 엄청 부잣집인가 보다. 여기가 우리 집이 된다고? 그래, 우리 그 건빵밥 먹던 그 시절은 이제 안녕이야. 여기 맛있는 또 과일하고 할미가 넣어놨어. 이거 설마 꿈 아니죠? 아이, 꿈 아니란다. 이쪽으로 가면 오! 화장실이란다. 화장실 변기가! 오! 우와, 자동이야. 황금색이에요, 또 금인가봐. 자동으로 물 내려간단다. 이런 건 처음 봤지? 정말 대단한데요? 우와, 집이 너무 넓어서 미로 같아요. 와, 이거 주방인가봐. 여기는 주방이란다. 맛있는 걸 또 해먹을 수 있지. 와, 식탁도 이렇게 넓다니. 앞으로는 이 할미랑 같이 이렇게 맛있게 밥 먹자꾸나. 할머니, 그럼 저희 둘이 여기서 사는 거야? 너무 넓은 거 아닌가? 야, 우리 둘이 사는 건 아니란다. 그러면은 이거 뭐야? 아니, 지하실에 이런 게 있다고요? 화로가? 그래. 야, 이거 뭐? 할머니, 지하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곳이란다. 아니, 여기서 탁구도 칠 수 있어. 흡, 흡, 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잘하는구나. 여기는 차들이 있단다. 야, 이거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고 면허증을 따면 제가 직접 탈 수 있는 차들이겠죠? 아니, 아니란다. 이건 할머니 거야. 어? 할머니가 차를 좀 좋아하거든. 아니, 이렇게 화끈한 차를 타신다고요? 아이, 물론이지. 와우! 너 무면허라서 타면 안 돼. 와, 정말 대단한 차인데요? 이제 올라가 보자꾸나. 네 방을 봐야지. 아마 이쯤이었는데. 우와! 여기다. 설마! 이 최신형 컴퓨터 제 건가요? 아이, 물론이지. 수호는 네 거란다. 이야, 엄청나잖아. 오, 그 옷장에도 내 옷도 있네. 그래, 다 명품으로 가득가득 할머니가 채워놨어. 우와,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슬슬 할미를 따라오거라. 네. 할머니, 근데 저희 어디 가는 건데요? 아이, 따라와봐. 와, 집이 엄청 넓고 좋잖아. 근데 여기 좋게 됐어? 뭘요? 아들아, 엄마 왔다. 네 아들도 왔어. 네, 들어오세요. 아빠? 수야, 아니, 아빠한테 빨리 인사드려야지. 응, 일로 와, 빨리. 안녕하세요, 아버지. 수호야, 네가 갓난아기 때 이후로 처음 보는구나. 내가 너의 아버지, 수호그룹의 대표 강인태란다. 네. 많이 낯설지, 우리 아들? 지금까지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사느라 고생 많았다. 어머니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예전에 목소리가 참 고우셨는데 수호 키우느라고 많이 힘드셨나봐요. 목소리가 많이 두꺼워지셨어요.
그래, 네 약속대로 수호를 고등학생까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우리 아들 한국에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되었어? 아, 일주일 조금 안 되었어요. 맞다, 수호야. 여태까지 없이 사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부터는 모든 고생이 끝이란다. 아, 네. 그러면 제가 버클리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시킨 것도 아버지세요? 그렇단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왜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지금까지 할머니까지 가난한 척하면서 평생을 왜 두 분 다 저를 속이신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시고 돈을 막 준다고 제가 좋아할 줄 아세요? 에이, 소야, 너희 아빠는 그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걸 안다. 정말 미안하단다. 널 그렇게 가난하게 키운 이유는 너희 엄마 때문이란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모두 가면을 쓰고 항상 다가왔단다. 너희 엄마도 마찬가지란다. 난 너희 엄마를 정말 사랑했고 진심이었지만 너희 어머니는 너를 낳고도 내 부유함을 사랑했던 거였어. 너가 갓난아일 때 너희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단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너만 남게 되었지. 넌 내 전부였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자라는 사실이 화가 나고 너무 싫었어.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불가능했고 모두가 내 돈을 사랑한다는 생각에 너무 외로웠거든. 아버지는 돈 때문에 외로우셨겠지만 저는 부모님이 없다는 생각에 항상 외로웠어요. 그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구나. 정말 미안하다. 난 참 못된 아버지로구나. 내가 이기적이었어. 넌 내 아들이니 나처럼 만들기 싫었거든. 난 세계 최고의 부자지만 너만큼은 철저하게 가난하게 키우기로 결심했지. 너에게 진짜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할머니에게 너를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아버지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괜찮은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 널 좋은 명문고에 보낸 거란다. 그런데 이번에 너희 할머니께서 우리 수호그룹에 현명한 며느리감도 찾으셨다고 하니 다시 너를 여기로 데리고 온 거란다.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사랑을 알려주시겠다면서 어떻게 17년 동안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지. 아이고, 저는 아이고, 부모님의 사랑이 진짜 아이고. 필요했다고요. 그래, 이 나쁜 놈아. 네 말이 되냐. 아들, 정말 미안하단다. 다 널 위해서 한 일이지만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 어리석은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나 같으면 되겠냐? 아, 되겠어? 어머니. 아이고, 소야. 그렇게 아버지와 나는 한참 울며 깊은 대화 끝에 아버지를 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렇게 나는 진짜 수호그룹의 후계자 강수호로 살기로 했다. 뿅. 다녀왔습니다. 어? 아이고, 귀한 집 아가신가 보네. 얼굴도 반반하니 예쁘네. 누구신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무례하세요? 아니, 난 그냥 돈 받으러 온 거지. 우리 딸한테는 앞으로 손대지 말게나! 아니, 회장님. 저도 귀한 딸까지는 협박하고 싶지 않아요. 에? 에? 돈만 빨리 갚으시라고요. 신학으로 회장님.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신학으로 회사가 부도가 났단다. 정말 미안하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들아, 그 이야기 들었어? 하민이 회사 신화그룹이 폭망했대. 아니, 어쩌다가? 그래서 하민이가 요즘 학교에 안 나오는 거야? 해외 자본이 뚝 끊겼다나 뭐라나. 그러다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서 돈을 빌렸다는 거야. 아휴, 진짜 그 대단한 신화그룹이 하루아침에 망하다니. 아, 진짜 웃긴다, 그치? 우리 좋아. 우리한테 조금 잘 산다고 뭐 좀 되는 것처럼 굴더니. 아, 신화그룹 딸이라 좀 무서웠는데 이제는 뭐 없게 된 거네. 그러게. 어? 야야야, 하민이다. 어, 왔어 하민아? 하민, 왜 이렇게 조용해? 너네 회사 쫄딱 망했다면서. 어, 어떻게 해? 너 이제 너네 집에 밥에 어? 순대 얹어서 버는 거 아니야? 헐. 헐, 소리 왔다. 어, 순대 커플끼리 거의 동시에 왔네. 예전에는 신화그룹 딸 그리고 우리 수 별로 안 어울렸었는데 이제는 딱 어울린다. 천생 영분이야. 순대 비린내 나는 거 봐. 어, 냄새. 그러니까 말이야. 하연아, 아 맞다. 오늘 뉴스 꼭 봐야 돼. 왜? 아, 아니 글쎄, 오늘 소그룹 유일 후계자 신상이 밝혀졌대잖아. 어, 그래? 한번 볼까? 소그룹 유일 후계자의 신상이 17년 만에 공개가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버클리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 바른 인성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 일부러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같이 수호그룹 후계자인 것을 모르게 자라오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설마? 수호야, 사실은 나 진짠 거 알고 있었어. 너 그냥 너의 연기에 맞춰진 것뿐이야. 오해하지 마. 맞아. 너 서민 체험 하고 싶어 하는 거 같길래 우리가 그냥 연기해 준 거야. 우리 연기 진짜 잘하지. 수야,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봐주라. 미안한데 그만해 줄래? 니네 진짜 꼴보기 싫거든. 수야. 저기 하민아, 왜 이렇게 시무룩해? 너 저게 진짜 사실이야? 수호그룹 후계자가 너야? 나도 몰랐었는데 그렇게 되었어. 그렇구나. 그리고 너무 기죽지 마. 너의 신화그룹을 위해서 수호그룹이 지원해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집안 걱정은 너무 하지 마. 뭐라고? 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잖아. 이제는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어줄게. 수호야, 고마워. 나도 고맙지. 우리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까? 응, 좋아. 내가 소그룹 며느리가 될 수 있었는데 안 돼!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